불교설화 44 가난한 여인의 한 등불. 석전께서 왕사성의 영치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마갈타국 왕은 석가모니를 초대하여 음식 공양을 바쳤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영치산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왕은 지바카 대신에게 의논했습니다. 오늘 석전을 초대하여 음식을 공양했는데 다음에는 무엇을 공양하는 것이 좋을까? 다음엔 등불 공양을 바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왕은 지바카의 말대로 곧 백섬에 삼기름을 마련하여 그것을 수레에 싣고 석전의 산방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때 왕사성에 한 가난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전께 공양을 바치고 싶다고 늘 바라고 있었으나 외롭고 가난한 몸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이 노파가 길에서 왕이 석전께 드리는 삼기름을 실은 수레를 보자 크게 감격하여 등불 공양의 뜻을 세웠습니다. 이에 노파는 길 가는 사람에게 빌어서 겨우 50원을 얻어 그것을 가지고 기름집으로 가서 삼기름을 찾았습니다. 기름집 주인은 이 노파의 모습을 바라보고 매우 가난한 모양인데 왜 이 돈으로 먹을 것을 사지 않고 기름으로서는 목숨을 이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노파는 백겁 동안에 단 한 번밖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을 나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하게도 나는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이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을 만나고서도 지금까지 가난해서 공양을 바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께서 백섬에 삼기름을 마련하여 등불 공양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 어린 등 하나를 바쳐 미래 3계의 생사의 괴로운 세계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을 향하는 양식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름집 주인은 이 노파의 지성에 감동하여 두 홉 값인데도 불구하고 세 홉을 더하여 다섯 홉을 주었습니다. 노파는 기뻐하며 그 기름을 들고 석가모니께로 가서 이것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기름만으로는 하룻밤 중 반밖에 못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미래 삼계의 생사의 괴로운 세계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향할 수가 있다면 이 등불은 밤새 타오를 것이다. 노파는 석가모니께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왕이 켜놓은 등불은 바람에 꺼지고 혹은 기름이 다 되어 꺼졌으나 노파가 켜놓은 등불은 바람에서 꺼지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고 반짝반짝 밤새도록 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새벽에 노파는 다시 부처 앞에 참배할 때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 깊이 기쁨을 느끼면서 공손히 석가모니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나서 물러나 합장하고 석가모니께로 향하여 앉았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께서는 목건련을 향하여 날이 이미 밝았도다 모든 등을 꺼라. 목건련은 석가모니의 분부를 받고 일어나서 하나하나 등불을 껐습니다. 다른 등불은 남김없이 다 꺼졌으나 이 노파의 등만은 세번 껐지만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가사를 들어 우러러 보았으나 등불은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다시 신통력으로써 남풍을 끌어다가 등불을 끄려 했으나 도리어 그 때문에 더욱더 타올라서 그 빛은 위로는 범천을 비추고 옆으로는 삼천세계를 비추고 온 우주가 이한 등의 빛으로 다 비추고 법계의 모두가 이한 등의 빛에 눈을 돌렸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그만두라, 그만두라. 이것은 미래불의 광명의 공덕으로서 내 신통력으로서는 끌수 없는 빛이다. 이 노파는 과거에 180억의 부처를 공양하여 옛 부처로부터 성불의 예언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만 사람들에게 경법을 해설하여 가르쳐 인도하기만 하고 아직 보시의 수행을 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금생에는 가난하게 태어나 재물을 못 가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성 어린 한 등을 바쳐 보시 수행을 만족하게 하였다. 이제부터 30겁 후에는 모든 공덕을 완전히 채우고 부처가 될 것이다. 이름을 수미둔강여래라 하고 그 부처의 세계에는 해와 달이 없으며 그새의 사계의 사람들의 몸 안에는 스스로 대광명을 갖추고 그 궁시를 장식하는 각가지 보석에 비친 서로 마주 비추어 마치 도리천상 제석궁의 구슬 그물이 서로 뒤섞여 반짝이는 것 같을 것이다. 노파는 석가모니로부터 이 예언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성큼성큼 뛰어 공중에 올라가길 180길,
다시 땅 위에 내려와 석가모니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사라졌습니다. 왕은 이 소리를 듣고 지바카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불도를 공경하고 오늘까지 부처에게 공양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는 나에겐 예언을 해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가난한 한 노파가 바친 하찮은 한 등의 공덕이 되어 친절히 예언을 해주셨다. 이것은 도대체 어찌된 셈일까? 그러자 지바카는 그 자리에서 말하였습니다. 왕께서 하신 일은 푸짐하긴 하오나 마음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노파의 공양은 약소하긴 하오나 부처님에게 쏟은 정성스러운 마음은 도저히 왕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지바카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다시 부처에게 공양의 정성을 바치려고 왕궁의 석종을 초대하였습니다. 왕은 부처를 공양하기 위하여 석종께서 놀러 오시기 전날 밤 여러 원정들에게 내일 아침 일찍 가장 잘 핀 꽃을 잘라서 궁성에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른 아침 산방을 나와 도중에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시면서 조용히 왕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아침 해가 나무들의 녹음을 상쾌하게 비출 무렵에 석가모니 일행은 성문에 닿았습니다. 원정 한 사람이 꽃을 안고 화원을 나가자 왕성의 아침 한기를 유유히 행진해오는 석가모니 일행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는 석가모니께서 설법하시는 낭랑한 부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꽃을 모조리 석가모니 위에 뿌렸습니다. 뿌려진 꽃은 공중에 머물러 석가모니의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 사나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과거에 90억의 부처를 공양하였다. 이제부터 140겁 후에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되어 그 이름을 각하열해라 할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몸을 날려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 위에 내려와 부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를 예배하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왕은 성미가 급하고 잔인하다. 나는 이 왕으로부터 어젯밤 부처에게 바칠 꽃을 목욕 재개하고 가지고 오너라 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꽃을 모조리 부처께 바치고 말았다. 나는 왕명을 어겼다. 목숨이 없어질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길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와 빈 꽃바구니를 문 밖에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보고 난 아직 아침밥을 먹지 않았어. 지금부터 왕에게 죽으러 가오. 어서 빨리 조반 준비를 해 주시오. 아내는 이 느닷없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당신은 왕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는 일의 전말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으로 나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최후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제석천은 도리천에서 땅 위에 내려와 그의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있는 빈 꽃바구니에 하늘의 꽃을 가득 넣어두고 갔습니다. 그녀가 아침 밥상을 들고 문 밖에 보니 이제까지 비어있던 꽃바구니에 그 빛깔이며 광택이며 지상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와 이 광경을 보고 밥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하고는 이 꽃을 안고 기뻐 날뛰면서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그 도중에서 그는 석가모니를 마중하기 위하여 왕궁을 나온 왕과 길에서 서로 맞부딪혔는데 왕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원정에게 따졌습니다. 이 황원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넌 어찌하여 지금까지 그것을 나에게 바치지 아니하였는고? 이 꽃을 지금까지 나에게 숨긴 죄로 너는 사형이다. 원정은 공손히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대왕님, 이 꽃은 대왕의 화원에 핀 꽃이 아닙니다. 원컨대 이 꽃의 유래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아침 일찍 왕명에 의하여 화원의 꽃을 잘라가지고 왕궁으로 가는 도중에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부처를 보고 부처의 목소리와 예언을 들은 기쁨에 못 이겨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꽃을 부처께 공양하였습니다. 부처는 제 공양의 보답으로 성불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죽어 마땅하므로 아침밥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밥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문 밖을 보니 지금까지 비었던 꽃바구니에 이 꽃이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꽃은 하늘의 꽃입니다. 이 화원에서 핀 꽃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원정이 되어 왕궁의 법에 얽매이어 상사의 지시에 따를 뿐으로서 아직도 도를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뜻밖에도 부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은 이상 저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기쁨입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하늘에 태어나 시방 불전에서 아무런 속박도 없이 마음껏 도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왕께서 저를 죽이셔도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태연히 왕 앞에 앉았습니다. 왕은 원정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과 무서움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미래 부처인 이 원정에게 절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였죠. 이러는 동안에 석가모니께서는 왕궁에 도착하시어 왕의 환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왕은 지바카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부처를 공양했을 때는 지바카가 예언을 받았다. 오늘 부처를 초대하여 또 원정의 예언을 받았다. 그런데 도리어 초대하여 공양한 주인인 나는 아무런 소득도 없다. 난 몹시 불쾌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에 지박하는 대답하였습니다. 왕께서는 매일 부처를 공양하시긴 하지만 그것은 나라의 재산을 쓰고 백성의 힘을 이용한 공양입니다. 더욱이 그 공양에 대하여 자부심이 포함되어 있으며 혹은 초대에 즈음하여 성난 소리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공양을 아무리 계속한들 부처는 결코 예언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소지물 중에서 구슬 목걸이라든가 칠보 팔찌라든가 하는 것을 풀어 부인과 태자와 힘을 모아서 손수 보석꽃을 만들어 정성을 들여 부처께 바치시면 부처는 왕의 지성을 갸륵하게 생각하셔 반드시 예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왕은 음식을 줄이고 밤낮으로 목욕 재개하고 몸에 지닌 각가지 보석을 풀어 많은 기공을 모아서 그의 지위에 따라 부인과 태자와 함께 손수 그것을 가지고 꽃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일심전력 90여일에 걸쳐서 겨우 보석꽃이 완성되었습니다. 곧 부처에게 이 꽃을 바치기 위하여 수레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대신 한 사람이 아뢰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부처는 전에 쿠이나카국에 가시어 거기에서 열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하여 손수 이 꽃을 만들었다. 부처로서 이미 열반하셨다면 나는 영취산에 참배하여 부처님 자리에 이 꽃을 바쳐 정성의 표시로 삼고 싶다. 지박하는 왕을 위로하여 말하였습니다. 부처란 육체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죽어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주불멸의 영체로서 지극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부처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부처께서 세상에 계실 때라 할지라도 지성이 없는 자는 부처를 우러러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 이 지성이 있는 이상 부처가 열반하셨다 하여도 반드시 그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러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은 수레를 갖춰 영취산에 갔는데 지바카가 말한 대로 석가모니께서는 그 거룩하신 모습을 왕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왕은 부처를 우러러보고 슬퍼하고 또 기뻐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 앞으로 나아가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칠보의 꽃을 부처님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공중에 던져진 꽃은 변하여 칠보의 개가 되어 부처님 위를 덮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왕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8만 겁 뒤에 왕은 부처가 될 것이다. 그 부처의 이름은 정기소부여래라 하여 그 부처의 세계를 화왕세계라 일컬으며 겁의 이름을 희관이라 하고 그 백성의 목숨은 40소겁일 것이다. 왕의 태자는 그때 8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예언을 받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몸에 지니고 있던 갖가지 보물을 풀어 부처님 위에 뿌리고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정기소부여래가 부처가 되실 때 저는 금륜선 왕이 되어 그 부처를 공양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부처가 열반하신 뒤 저는 그 뒤를 이어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태자가 뿌린 보석은 구슬 장막이 되어 부처님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또 태자를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의 소원대로 왕이 부처가 될 때에 그대는 금륜성 왕이 되고 목숨이 다하고는 도솔천에 태어나고 또 목숨이 다하여 다시 내려와 부처가 될 것이다. 그 부처의 이름은 전단여래라 하고 백성의 목숨, 국토의 소유 모두 정기소부여래와 같을 것이다. 예언을 다 받고 나서 왕과 태자는 나아가서 석가모니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그것이 끝나고 머리를 들어보니 부처의 모습은 거기에는 이미 없었다고 합니다. 우반한다와 깔개. 석전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하실 때의 일입니다.
우반한다가 출가한 첫날 밤에 침대 하나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 침대는 다 망가져가는 것이어서 그 위에 누워서 몸을 움직이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서 자면서도 소리가 나는 것이 두려워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이튿날 당장 빈비사라 왕을 찾아갔습니다. 우반한다, 잘 오셨어? 어젯밤은 잘 잤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반한다는 대왕님, 자려고 했으나 조금도 자질 못했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8겹 요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몸이기엔 하오나 다 망가져가는 침대밖에 지금은 못 받았습니다. 그 위에 자면서 몸을 움직이면 듣기 싫은 소리가 자꾸 나서 소리가 안 나게 애쓰느라 결국 밤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왕은 우반한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럼 8겹 요에 자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허락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8겹 요에 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난 당신에게 그것을 드리리다.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대왕님, 저는 국왕이 아닙니다. 어떻게 왕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시려거든 사람을 시켜 절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이에 왕은 여덟 사람의 일꾼을 시켜 우반한다에게 왕이 쓰는 8겹 침대를 기원 정사로 보내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요를 메고 다른 네 사람은 침대를 메고 우반한다는 그 뒤를 어깨를 으쓱거리며 따라갔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은 이 야릇한 행렬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침대입니까? 왕의 것이요. 왕께서는 앞으로 어디서 주무시는 것입니까? 우반한다는 이에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아무데서도 주무시지 않소. 자기 궁전에서 주무시지요. 이 침대는 내가 거기에서 자기를 허락받은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우반한다의 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대머리 스님은 이 굉장한 침대를 가져다가 어쩌자는 걸까? 우반한다는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고 승방에 그것을 날랐습니다. 그는 방을 청소하고 구마일을 바르고 가져온 침대를 문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석가모니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 우반한다는 좋아라고 석가모니께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침대를 봐주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그의 말대로 그 침대를 바라보셨으나 잠자코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중두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들이여, 큰 침대에 자는 것은 모든 잘못의 근본이다. 앞으로 중으로서 큰 침대에서 자는 사람은 월법죄를 얻을 것이다. 어느 날 남쪽으로부터 한 사람의 중이 멀리 이 기원정서를 찾아와서 석가모니를 배웠습니다. 그는 한 장의 가죽 깔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반한다는 그것을 보고 욕심이 났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말 주변을 다하여 위문하고 찬탄하였습니다. 그 중이 잠깐 쉴 때에 우반한다는 그 가죽 깔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죽 깔개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성지순례나 여러 절을 찾아다닐 때에 그 가죽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이 가죽을 드려도 좋지만 참말로 성지순례를 하시렵니까? 이에 우반한다는 말하였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가죽줌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은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반한다는 매우 분하게 생각했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였죠. 빈비사라 왕의 소를 키우고 있는 바다라는 나의 친구다. 그에게 가서 가죽을 얻기로 하자 틀림없이 줄 것이다. 그는 곧 바다라에게 갔습니다. 때는 마침 이른 봄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름다운 얼룩무늬 송아지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다라가 나와 성자님, 우유가 필요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반한다는 아니, 우유는 필요 없어. 이 송아지의 가죽이 필요해. 이 가죽으로 깔개를 만들면 얼마나 편안히 돌을 닦을 수 있을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다라는 알았습니다. 그럼 돌아가셔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반한다는 기원정서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바다라는 하인에게 이 송아지를 잡아 그 가죽을 우반한다에게 보내라고 일렀습니다. 그 사나이는 명령을 받고 어미소 앞에서 송아지를 죽여 그 가죽을 벗겨 우반한다에게 보냈습니다. 어미소는 가죽이 된 제 새끼가 그리워 그 사나이의 뒤를 쫓아가 기원정사의 문 앞에서 슬픈 소리로 울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 문 밖에서 소가 왜 저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자 아난다는 우반한다의 송아지 가죽 깔개의 유래를
석가모니께 여쭈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중두를 모아 분부하셨습니다. 중두리여, 우반한다는 무지하여 가죽을 얻으려고 중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하였다. 앞으로 중은 가죽을 써서는 안 된다. 만일에 쓰는 자는 월법죄를 얻을 것이다. 석가모니께서는 중두일 가운데서 나쁜 짓을 저지른 중을 처벌하지 않고 훈계하시어 앞으로 그런 악습이 중두일 사이에 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을 이렇게 차례차례 만들어 나가셨다고 합니다. 류세와 독사의 인연. 석조께서 베살리국의 망고원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사를 걸치고 바리떼를 들고 거리로 탁발을 나가신 석가모니 일행이 마침 수복 장자의 문 앞에 왔을 때 장자의 외동딸 14살 된 류세는 욕실에 들어가 몸을 깨끗이 하고 향을 바르고 옷을 입고 누각 위의 한 방에 있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 류세에게 양미간의 흰털로부터 빛을 내어 7층의 누각 위를 비추셨습니다. 이 빛을 받은 그녀가 동쪽을 바라보니 문 밖에 조용히 앉아 자기를 비추어 주시는 석가모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뭇별 중에 달 같은 의젓하신 얼굴, 금빛이 찬연하게 빛나는 그 법체를 우러러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기원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과 불제자들을 우러러보았다. 오늘부터 발심하여 보살 수행을 하여 원컨대 도를 얻어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이 되고 싶다. 이때 악마가 이 류세의 마음을 알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보살 수행을 하게 되면 나의 세력 범위가 또 위협을 당한다. 그렇다. 그 마음을 꺾어버리자. 악마는 하계로 내려와 그녀 아버지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그녀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훌륭하다. 그러나 불도는 매우 얻기가 힘들다. 억백천겁 쉬지 않고 정진한 뒤가 아니면 성취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부처가 있다. 그 부처를 따라 아라한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얻기 쉽고 부처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왜 부처를 구하여 오랫동안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귀여운 나의 외동딸이다. 너에게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그녀는 아버지는 부처님과 아라한이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지만 대단한 차이가 아닙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광대무변, 끝이 없이 시방세계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라한의 지혜는 소량유한, 이 세상 사람밖에 인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큰 것을 버리고 소를 바라겠습니까? 악마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여자의 몸이다. 여자의 몸으로서는 전륜성 왕도 될수 없는데 하물며 부처가 될 리가 있느냐? 안될 일은 애초에 그만두고 손쉬운 아라한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듣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여자의 몸으로서는 전륜성 왕도 부처도 못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난 열심히 수행하여 이 여자의 몸을 바꾸어 남자의 몸을 받아 부처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서라도 일심전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악마는 그녀의 발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더욱 열을 올려 말하였습니다. 보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탐내지 않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네가 참으로 보살 수행에 정진한다면 이 누각 위에서 땅에 몸을 던져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면 부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보살 수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지금 또 아버지는 목숨을 버려 부처를 얻으라고 가르치신다. 이 덧없는 목숨이 무엇이 아까우랴? 그녀는 난간으로 가서 손을 모아 석가모니께 향하여 이제야말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저희 소원을 불쌍히 여기소서. 목숨을 버리고 보살을 안 버리고 몸으로 부처님께 바치나이다. 원컨대 꽃이 되어 부처님 위에 흩어지리. 이렇게 말을 마치고 그녀는 7층 누각 위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녀가 바랐듯이 여자의 몸은 변하여 남자가 되어 아무런 장애도 없이 땅 위에 내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던 석가모니께서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 입에서 오색 빛을 내어 모든 부처의 세계를 비추고 다시 그 빛이 돌아와 부처님의 정수리로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아난다는 무릎을 꿇고 석가모니께 다시 물었습니다. 함부로 웃지 않으시는 부처님이 방금 무슨 까닭으로 빙그레 웃으셨습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아난다에게 아난다, 너는 이 여자가 누각 위에서 몸을 던져 더욱이 공중에서 변화하여 남자가 된 것을 보았느냐? 아난다는 대답했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이에 석가모니께서는
이 여자는 전생에서 1만 부처께 시종을 들고 미래에 수많은 여래를 공양하고 앞으로 7억 6천만 겁 뒤에 바로 부처가 될 것이다. 그 부처의 이름은 용성, 그 목숨은 한겁. 열반 후에 그 가르침은 번영했다가 반겁 후에 쇠멸할 것이다. 그 부처는 97억만 명을 인도하고 혹은 보살이 되게 하고 또는 아라한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음식은 도리천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들은 류세는 석가모니 앞으로 나아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부모는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장자의 친척 500명과 800의 천신은 류세의 변신을 보고 모두 발심하였으며 악마는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류세는 후에 망고원에서 부처님 앞에서 대중에게 자기의 속세의 인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옛날 어느 산중 나무 밑에 한 도사가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열심히 도를 닦아 다른 아무 집착도 없고 항상 새와 짐승과 벌레를 사랑하며 과실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샘물을 마시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리워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경을 외워 다섯 가지 신통을 얻었다. 이때의 산 중에 한 마리 독사가 살고 있었다. 이 도사가 밤낮으로 경을 외운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도사에게 찾아와서 절하고 풀을 뜯어 땅을 쓸고 물을 뿜어 땅을 적시고 부지런하게 시중을 들었다. 그는 언제나 도사의 왼쪽에서 외우는 경을 듣고 얼마 아니하여 그 경을 죄다 외워버렸다. 이리하여 몇 달이 지나갔다. 몇달 뒤에 겨울이 이산 중에 찾아왔다. 점점 산의 나무들은 꽃도 열매도 없어져 갔다. 이에 도사는 생각하였다. 추운 겨울이 와서 꽃도 열매도 점점 떨어져 갔다. 나도 이제부터 마을로 내려가야겠다. 그는 가사와 바리떼를 들고 떠나려고 하였다. 독사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사에게 말하였다. 어디로 가십니까?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데 서리를 막을 집도 없고 배고픔을 메워줄 나무 열매도 다 없어졌다. 난 이제부터 마을로 내려가려고 한다. 독사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슬퍼하며 당신께서 여기에 계시면 나는 큰 산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밤낮으로 법을 즐기면 마음이 기울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가버리시면 저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의식이 없이는 살아 있을 수가 없어. 지금은 이 산에 먹을 것이 없어. 가엾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지금 이 산에는 나무는 하늘을 덮고 샘물은 땅에 넘치며 나무 열매는 열려 있고 새는 지적이고 참으로 즐거운 곳이 아닙니까? 제발 여기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만일 당신께서 여기를 떠나신다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당신과 이별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괴롭습니다. 도사는 다시 거절하여 말하였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독사가 아니냐? 너를 보는 사람은 모두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 지금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면 네 목숨은 아마 없어질 것이다. 제발 너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도를 닦도록 하여라. 서로 건강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 아니냐? 도사는 슬픔을 감추고 눈물을 억누르며 떠나갔습니다. 독사는 옆인 나무에 올라가 도사를 배웅하였습니다. 도사가 멀리 사라짐에 따라 독사는 위로 위로 자꾸 올라가 어디까지나 도사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나 이윽고 도사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독사는 슬픈 나머지 자신의 변변치 못함을 원망하였죠. 내 죄의 탓일까? 모처럼 만난 도사와도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다니. 전생에서 나는 모든 나쁜 짓을 한 결과 지금 짐승의 고통을 받고 더욱이 독사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이 모두 악업의 소치다. 하늘나라의 즐거움도 결국은 덧없는 것이다. 하물며 이처럼 독을 품은 몸에 무슨 아까움이 있으랴. 독사는 결심을 하고 나무 꼭대기에서 땅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직 땅에 닿기 전에 나뭇가지에 걸려 독사의 몸은 두동강이 나고 숨은 끊어졌죠.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 영혼은 도솔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광명을 얻어 자기의 전생이 독사였음을 알고 하늘 위에서 많은 미녀와 천자와 함께 향과 꽃을 자기의 전신이었던 독사의 시체 위에 뿌린 다음 하늘에서 내려와 전생의 스승이었던 도사 앞에 나타나 경배하고 향과 꽃을 뿌려 그 공덕을 기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독사란 류세이다. 도사란 지금의 석가모니시다. 그리고 500의 미녀란 지금의 친척 500명입니다.